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PC 써보니까 알겠죠? 빚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빚 있는 사람 있습니까? 빚. 뭐 어떤 빚이 상관없습니다. 뭐 학자금 빚, 뭐 카드 빚, 아니면 이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많죠, 빚이라는 게. 뭐 디딤돌도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청년 창업 대출도 있고, 많네, 대출. 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출받는 사람이 많아. 근데 문제는 이 대출금 못 갚아요, 사람들이. 점점. 못 갚아. 왜못 갚을까? 아니, 대출받았으면 갚아야 되는데, 점점 못 갚은 사람이 늘고 있어요.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못 갚으면 뭐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파트 연끌해가지고 은행에 주담대로 대출 받았잖아. 근데 주택담보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나는 은행 대출받은 돈을 절대 못 갚아요. 요즘에 그런 집 많아요. 아파트 주담대 했는데 제때 원금이자 못 내는 사람도 많아. 은행에서 한두 달 기다려 줍니다. 예, 이 사람 뭐 사정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는 해요. 근데 몇달 동안 밀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도 참지 않는 거야.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큰돈 빌려준 건데, 주담대면. 그더 이상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이제 경매에 넘겨버리죠.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정말 활발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경매 넘어가면 일단 제왕이 못 받죠. 제 가격. 그 시중 부동산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못 받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 부동산 매매가랑 비슷하게 살 사람이 없어 이게. 네, 볼봉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통비도 어떻게 받아낼까 은행에서. 나 여자분들 참 대책이 없는 게 여자들 중에 마통비 카드비 있는 사람 많아. 여자들 사치가 심해지면서 자기들이 어떤 낭비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월급 외적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통이나 카드비 쓰신 분들 많아요. 특히 여자는요 못 갚아요 여러분. 네. 남자도 못 갚는데 여자는 못 갚아. 더못 갚아 이게. 여자들은 액수가 적은데도 못 갚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어떤 빚에 대한 책임감이 더 없어 이게. 남자도 그런 사람이 많긴 한데 여자들은 애초에 빚을 내가 탕감하겠다, 어떻게든 극복하겠다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빠진 여자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물론, 남자도 빚진 사람 있지, 있는데, 여자분들 빚은 상당수가 그거예요. 낭비. 자기가 버는 거 이상 돈을 써가지고. 아니, 백수인데 돈을 써가지고. 지금도 보면, 백수 신분에 대출받아서 여행 가는 사람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안 불안한가? 예. 네. 안 불안한가? 그렇게 뭔가 불안한 상태에 여행 가면 더 짜릿한가? 그렇지 않나, 여러분? 한번 빚 때문에 고통 받아봐야지. 빚 때문에 한번 후달려봐야죠. 점점. 저 볼봉도비님 저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분 경찰관이에요. 저분 지구대에서 일하십니다.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서 볼거안볼거다 봅니다. 서울 경찰은 진짜 힘들어요. 저분이 일하시면서 좀안 좋은 거 많이 봤을 거야. 서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법천지입니다. 예. 뭐 서울 인구가 많아 그런 것도 있지만 또라이들 무지하게 많아요. 아마 볼봉도비 저분은 또라이 무지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근무하신 지좀 됐으니까. 예. 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인데 그 예전에 제 경찰 공부 같이 하면서 서울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연락 안 되는데 경찰 합격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경찰 합격을 하고 나면 충주 수안부에 있는 중앙 경찰 학교 가가지고 교육을 듣죠. 교육 듣다가 이제 실습을 하거든요. 실습. 실습이 뭐냐 하면 그 자기가 희망하는 지구대 있죠. 지역으로 이제 지구대 들어가서 그 현직에 일하시는 선배님들 보면서 교육을 듣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건 아니고 뒤에 이제
순찰차 타면서 근무 같은 거 이제 보고 배우는 거야. 예, 네, 그럼 출동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막상 크게 하는 건 없는데 옆에서 배우는 거지. 늦대지구를. 그 실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배정받았는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자살 사건만 15건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살 사건. 시체도 당연히 봤습니다. 네. 우리가 뉴스에서 자살 사건 보는 경우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뉴스에 나오는 것도 뭐 동반자살이나 뭐 일가족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한 거 말고는 잘 안 나옵니다. 개인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한 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많아요. 실제로는. 특히나 1인 가구가 밀집한 광구. 관구가 뭐냐 하면 관악구 구로거든요. 이쪽이 서울의 인가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야. 혼자 사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연속으로 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현타가 심하게 온대. 이게 막상 공부할 때는 못 느꼈던 거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빚 때문이 커요. 빚 때문이. 네. 지금 청년들 중에 빚 있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 많을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왜 서울 같은 데 빚이 많을 수밖에 없냐 하면 서울 여러 아시겠지만 주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방에 비해서. 물론 서울이 일자리가 많고 뭐 살기 좋다 인정합니다. 근데 대신에 살기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돈 나갈 일이 많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프라가 좋다.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인프라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인프라 때문에 당연히 월세도 비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금강구도 월세 비쌉니다. 60m가 없어요. 방구하면. 좀 괜찮은 방구하려면 70만원까지 줘야 됩니다. 오피스텔 80만원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버는 게 뻔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군강구 지역은 배달 전문점이 많아요. 배달 전문점. 24시간 배달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저기 계속 상주에 있어요. 왜냐? 배달 콜이 많이 오거든요.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 예. 네. 문제는 버는 게 많지 않아요. 금강구 평균 소득을 보시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 여러분 서울에 3천만 원짜리 버는 거면 많이 버는 게 아니죠. 거기를 자취까지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축을 못 하는 거야. 빚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돈이 없잖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문제는 한 번 받다 보니 계속 받는 거야, 이게. 그러면 빚 쌓이는 거죠. 빚 쌓이면서 재취업이 안 되니까 버티기 힘든 거야.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서울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내서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다가 떡상하면 대박나는 거고 폭락하면 개인의 생각하면 그만이고 러시아 룰렛카트 위험한 베팅에 인생 거는 무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금도 비트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밖에 나가 일하기 싫고 편하게 돈 벌고 싶고 경제적 자유 누리고 싶고요. 뭐 아니면 도 같은 인생 사는 분도 많죠. 제 방송에도 비투하신 분들 몇 명 왔는데 제가 느낀 건 비투한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정상인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비투한 사람도 있으면 그냥 멀리하세요. 비트 또는 전업 투자하겠다고 직장 때려치는 사람 있으면요 그냥 손절하세요. 사람 아닙니다. 정상으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네. 내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대회해보니까 제 방송에 비투해가지고 날려먹은 사람들 많이 날려먹은 사람은 6억까지 있었습니다. 6억. 아, 그 한 분은 정신 차렸다. 심한 사람 6억, 4억, 3억 4천, 1억 8천, 1억 2천. 크죠, 여러분? 아니, 그 돈을 모아도 오래 걸리겠다, 맞죠? 그 돈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본 돈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왜, 비투를 왜 하냐? 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사람들은 이 시드머니가 작아요. 작아서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이득을 봐도 큰 돈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500만 원밖에 투자 못하니까 50% 이득을 봐도 7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2억 있었다면 1억 이득을 봤을 텐데. 그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뭐 500만 원 깨작깨작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냐 싶은 거야, 이게.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내가 뭐하러 밖에 나가서 일하지? 이렇게 잘 투자하면 한두 달치 돈을 그냥 버는 건데. 이 생각 드는 거지. 예. 꼭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 비트코인 얘기 듣고 냄새 오는 사람이 꼭 있더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노동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 비트코인을 제일 본 사람들 직장 많이 때려치웠거든요. 많이 때려치웠어. 직장 난 의미가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원금 까있고 빚 잃고 다시 직장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장 들어가서 이제 돈 벌면 빚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또 해. 또 얘가 또 날려먹고, 돈 나오면 또 날려먹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아, 비트한 사람은 인간에 걸렸구나. 저 사람들이 개가천사라는 건 어렵겠구나. 상종하면 안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트한다고 저한테 사정하신 분들 다 차단했습니다. 제가 씨 오기만 해봐. 한 번에 내가 불쌍해서, 아,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실수 크게 하셨네. 그럼 저랑 약속합시다.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안 들을 사람들이다. 이야기 들을 필요 없구나 싶어서 다 보내버렸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 재방송에 제가 이제 부디 말씀드리는데, 비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투자를 하되 올인성을 하지 마세요. 지금도 나 위험한 게 올인성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일정 부분만 빼서 해. 그리고 제 방송에 뭐 얼마 이득 봤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돈 환전하기 전까지 내 돈 아닙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있잖아요. 재미 보겠다고 비투 하잖아요. 못 나와. 여러분 주변에 혹시 비트한 사람도 있으면 그냥 손절해요. 대화로 설득 안 됩니다. 안 적기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